1400년 전 백제 문화와 정신을 담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 백제문화제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여의 구둘의 둔치입니다. 제64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을 앞두고 막바지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백제문화제 주 무대가 펼쳐질 부여 구둘의 둔치와 공주 신관공원에서 무대를 설치하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특히 올해 백제문화제는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위상과 의미를 되살려 백제의 춤과 노래를 엿볼 수 있는 전통 공연 체험 등 총 10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백제문화제를 전국화시키고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주한 외교사절단들을 백제문화제에 초청을 해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또 다양한 흥미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백제문화제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충남 부여와 공주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충남도청 방송국을 검색하신 후에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